엄청 많이 길었죠? 인도에 와서 8개월 동안 머리를 한 번도 안 잘랐더니 머리가 진짜 이렇게 엄청 많이 길었어요. 머릿결도 많이 푸석해지고 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인도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라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길었어요. 미용실은 여기가 볼 거예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 대박이에요.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진짜 대박적이에요.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라줄 수가 있지? 심지어 드라이도 너무 예쁘게 해줬어요. 한국에서 드라이하면은 한국에서 머리 자르고 이렇게 드라이하면 드라이 이렇게 잘 안 나오는 머리거든요, 제 머리가. 근데 드라이도 엄청 과하지 않게 되게 잘해줬어요. 마음에 드는 게 처음에 원래 한국에서 잘랐던 머리 스타일 사진 막 다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막상 딱 만드니까 아 그냥 여기 스타일로 해달라고 하자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레이어를 했는데 너무 예쁘게 머리 이렇게 잘 잘라졌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이드백 하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저도 항상 반대 가리려고 사이드백을 하는데 이거 자르고 나서 바로 사이드? 이렇게 해서 사이드백까지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원더풀 머리를 잘했어. 비용을 엄청 비쌀까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엄청 비쌀까봐 무서웠는데 비용은 1,100 정도? 한국에서 자르고 이렇게 드라이하는 거 생각하면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저렴하게 한 것 같아요. 샴푸는 사고 와서 샴푸는 안 해서 머리가 자르는 것 같아요. 털어졌고 드라이기 먹었는데 인도 미용실 다녀온 유튜버들 보면은 안 좋다는 얘기 되게 많아서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좋아요. 퍼펙트 대만족.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나를 기념하며
Chaos. Today is Karua Chaos. Karua Chaos. 남편을 위한 날이래. 그래서 원래 오늘은 와이프가 남편을 위해서 종일 굽는 날이래. 그래서 식당이 아무 데 없나? 어, 남편을 위해. 모르겠어. 굶고 뭐 제사같이 뭐를 지내는 것 같았어. 신기하지? 우리나라에는 부부의 날 이런 것만 있잖아. 남편을 위한 날 같지. 그러게.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야외 자리에만 사람이 꽉 차 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어. 아직 애기가 어려서 이런 거 하면은 자꾸 치워버려서 할 수가 없어. 너무 예쁘다. 쇼핑몰에 오니까 뭔가 디와리 선물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 너무 예쁘다. 뭐지? 여기 뭐가 있어요? 디와리 관련된 것 같아. 20%나 해줬어요. 오렌지 민트랑 엄청 민트만 있는 거.